안녕하세요. 맛있는 절밥 진미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교에서는요, 음식을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든가 과식이라든가를 경계하고 중도적 식생활을 강조하는데요. 저희 시간 사천교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의미를 다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관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관스님 좀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거 같은데요. 보살님 마음이 여유로워지셨나 봐요. 그럴까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음식으로 마음 수행을 할까요? 지금 고구마하고 무가 아주 제철입니다. 예. 그래서 고구마를 이용해서 견과류와 함께 조림을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예. 또 무를 말린 녹차 무 말린 무침을 할 예정입니다. 아, 밑반찬으로도 아주 좋겠는데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 먼저 볼게요. 우관스님이 늦가을에 정취가 느껴지는 행복한 밥상을 선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피곤은 물론 분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고구마 견과류 조림. 가은에 말린 무말랭이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가 피로를 싹 풀어드립니다. 녹차 무말랭이 무침. 가을 건강을 책임지는 야규되는 사찰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고구마 견과류 조림 재료부터 알아봅니다. 고구마 1개, 호두 30g, 아몬드 30g, 캐슈너트 30g, 흑임자 약간, 들기름 한 큰술, 소금 한 작은술, 조청 한 큰술 준비해주세요. 네, 우관스님하고 함께요. 고구마 건과류 조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어찌할 값이요? 자, 고구마는 이제 예. 깨끗이 씻어서 껍질채로 요리를 할 거고요. 예. 제가 지금 잠깐 씻어서 네. 좀 이렇게 잘라서 물에 넣었다가 오. 지금 건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견과류도 실은 우리가 사서 그냥 먹게 되는데 사실은 네. 미세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하. 이걸 후라이팬에 우리가 볶다 보면 새까만 게 나와요. 그래서 어머, 반드시 어머.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어머, 여태까지 그냥 예.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씻어서 우리가 예. 물기를 지금 빼서 네. 건져놓은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구마부터 먼저 네. 예, 덮어보겠습니다. 네. 다거진 팬입니다. 네, 여기다가 네. 잠깐만 이제 네. 그냥 넣게 두면 프라이팬에 이게 어떤 그릇인 남비에든 이게 고구마가 붙게 돼요. 그럴 수 있겠죠. 당질 성분 때문에 네.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넣고 네. 예 덮어보겠습니다. 역시 들기름. 예. 네. 아, 잘 다거졌는데요. 네. 다 지웠으면 갈까요? 네, 우리 네. 식구 많아요. 예. 자, 어슷어슷쓰는 고구마입니다. 예. 쓰는 방법은 마음대로겠죠, 선생님? 예, 그렇죠. 네.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그냥 썰기 좋은 크기로 예. 편하게 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들기름에 이제 너무 크게만 자르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견과류가 조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예. 너무 크면은 알맞지 않기 때문에 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그렇군요. 정말 견과류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 씻어서 드신 적도 있으시죠? 꼭 앞으로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살짝 물기 빼서 드시는 게 훨씬 좋겠네요. 조금만 기름을 네. 더 넣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죠. 예 너무 기름을 안 쓰다 보니까 네. 조금만 두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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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름으로. 자, 이렇게 볶다가 네.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이게 푹 익거든요. 아. 네. 자, 소금 간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네. 아,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네. 그 김에 의해서 익겠네요, 고구마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뚜껑을 덮었을 때는 불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보살님께서 너무 요리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잘하셔서 예, 제가 설명을 자꾸 들하게 돼요. 아이고, 그럼 제가 그 말을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무슨 별말씀을. 자, 이래놓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을 약간 줄이고 네. 뚜껑을 닫고 그 사이에 저희는 또 견과류를 볶아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수분에 의해서 고구마가 익게 만들어 예. 놓으시고 그 사이에 저희는 다시 또 견과류를 볶나요? 네. 자,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건과류를 또 약간의 조금 불을 예. 달궈야 되겠습니다. 예. 들기름을 조금만 네. 자. 들기름을 또 넣고요. 아 오늘도 정말 보지 못했던 요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구마 건과류 조림. 예. 지금 보면 제가 준비한 견과류가 아몬드하고 캐슈넛하고 호두인데 네, 호두. 요 중에 지금 아몬드가 제일 딱딱해요. 네. 그래서 아몬드를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몬드를 제일 딱딱한 순으로 볶으면 되겠군요. 예. 예. 아몬드도 맛있습니다. 진짜. 견과류도 뭐 치매 예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견과류에는 그 리놀렌산이라는 그 불포화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쌓아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 예. 그래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예. 치매 예방에 좋고 두뇌 발달에 참 좋습니다. 아, 건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치매 예방 예,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예, 또 두뇌 발달. 예. 지금 먼저 아몬드를 넣고 볶다가 예. 다시 호두를 호두. 함께 볶겠습니다. 네. 아몬드, 호두, 예, 딱딱한 순서대로 달궈진 팬에 들기름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캐시넛을. 캐시넛. 예. 예. 캐시넛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땅콩을 넣어도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꼭 이것이 어떤 것이다는 그렇죠. 정석은 없습니다. 예, 요리라는 예. 것은 언제나 집에 있는 대로 그리고 하기 쉬운 걸로.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요리지. 없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예. 또 하려는 마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있는 재료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재료가 없어 에이 내일 해야지 하고 못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견과류가 잘 볶아지고 있는데요. 예. 잠깐 우리가 그 사이에 또 고구마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자 보시다시피 고구마가 지금 노랗게 네, 예,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불을 네. 올려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두면,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잘 됐고요. 네. 또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이제 어느 정도 다 덮어진 상태에서 요거를 두 개를 섞어서 함께 덮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두 개 볶을 때마다 제가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 네네. 여기에도 견과류도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따로따로 예, 왜냐면 밥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네. 이것은 소금이 꼭 들어가야지 간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조금 소금이 녹을 정도로 한 번만 다시 더 덮어주시면 네. 소금이 다 스며들겠죠? 예, 예, 예. 이제 여기다가 고구마를 함께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따로 익혔던 고구마를 이제 섞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요리가 완성이 예. 된 거죠, 스님? 예, 그렇죠. 정말로 간단하지요, 쉽고요. 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고구마하고 견과류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조청을 조금 넣어서 버무려 보겠습니다. 아, 쌀 조청. 예. 쌀로 스님이 만드신 쌀 조청. 자, 아. 네, 스님 정말 아주 못 본 요리 많이 해주셔서 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요 상태에서. 네. 이제 이 조청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서로 어우러지기도 하지만 또 예. 윤기가 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식감을 자극하지요. 향도 좋아요. 그렇죠. 네. 적당하게 지금 조청이 들어갔어요. 네네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접시에 담아볼까요? 예, 완성 접시에 할게요. 아, 그냥 고구마 익히고 건과류 익혀서 섞어서 다시 한번 익히고요. 예. 그리고 쌀 조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네. 우리가 저기 흑임자 깨를 놔뒀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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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위에다가 이제 뿌려서. 네. 어휴, 뭐. 네, 좋은데요? 네. 손님 초대해서. 그럼요. 한쪽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디저트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훌륭하네요. 간단하죠? 네. 고구마는 우리가 맛탕으로 자주 해 먹었었는데요, 집에서. 튀기지 않으니까 칼로리도 떨어질 것이고요. 아, 그렇게 해서 들기름에 해서 건과류하고 해 놓으니까 아주 멋진, 예, 고구마 견과류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입맛을 사로잡는 녹차 무말랭이 무침 재료는요. 무말랭이 100g, 녹차잎 한 작은술, 매실고추장 한 작은술, 꿀 또는 조청 한 작은술,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오건수님하고 두 가지 요리 중 한 가지 요리는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한 가지 요리 마저 하겠습니다. 무말랭이 무침이라고 하셨죠? 네. 예, 여기 보니까 아주 무말랭이가 아주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꼬들꼬들 잘 말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스님, 근데 이제 하시면서요. 무말랭이 어떨 때, 언제 물을 잘라서 얼만큼 말리고 하는 얘기를 자꾸 알려주실래요? 지금 사실은 이제 네. 물을 수확해서 네. 참 한참 먹을 때인데, 어쨌든 그 물을 크게도 다 다릅니다, 실은. 얇게 썰어서 말리는 곳이 있고 좀 도톰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뭐 중간 크기, 뭐 얇게 두껍게 하시고 어쨌든 이제 썰어서 그 햇빛에 말려줍니다. 아. 그럼 비타민 D 생성도 훨씬 더 네. 많아지고요. 네. 그렇게 이제 썰어진 아니 그렇게 말려진 그 물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그 간장을 예, 예. 요 물을 간장에 좀 담궈 놓으세요. 아, 불려놓은 것을요? 예, 아니요, 말려놓은. 말려놓은 것을 간장에 예, 예. 넣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가지고서 아. 양념을 해서 무쳐먹게 되면은 그게 이제 훌륭한 밑반찬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아, 마른 다음에는 그냥 보관하지 말고 예, 예. 되도록이면 간장에다 넣어서 예, 보관을 해서 먹을 때마다 예, 예. 꺼내서 짜서 양념해서 먹어라.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밑반찬이고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네. 녹차 무 말랭이 무침이에요. 네. 요렇게 그 말려진 물을 갖다가 물에 잠깐 씻어서 네. 붉게 놔둡니다. 이 정도로 부르려면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흐르는 물에 씻어서 네. 담궈 놓게 되면 그 제 물에 이게 이렇게 붉게 돼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5분, 10분이라 하니까 정말 5분, 10분까 싶은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한 30분 이렇게, 정도면 네. 충분히 이렇게 붉게 돼요. 네, 집에서 예. 불리는데 한 1시간이 돼도. 그러니까 한 시간씩, 아닙니다. 그렇게 물에 담궈두면 이 무에 가지고 있는 단맛이 다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씻어서 이제 먼지만 제거하시고 나서 물을 이 무하고 적당하게 자박자박 정도로만 물을 네. 담궈 놓으세요. 네. 그러다가 10분 있다가 건져서 그냥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이렇게 붉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잘 불린 무말랭이를요. 네. 그리고 이제 녹차 잎도, 뭐 녹차를 그 빼서 먹고 그걸로 무치셔도 네. 되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마른 잎을 갖다가 이렇게 불려 놨습니다. 물에다가 잠깐. 예, 살짝 예, 불려 놓으셨어요. 예, 물을 짜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차, 예. 물을 살짝 우려서요. 예. 예 자, 이렇게 든 상태에서 네. 지금 보시면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죠? 네, 항상요. 예, 실제로는 네. 요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켜놓은 물을 먼저 넣어서 예. 조금 많은가요? 아니요, 다 묻히세요. 그럴까요? 네. 네. 다 묻히세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네. 고추장만. 요것은 고추장. 매실 고추장입니다. 그냥 고추장이 매실고추장. 아니고. 예. 이제 보시면 스님 그러면 매실 고추장은 어떻게 담나요? 좀 궁금해지실 텐데. 네, 많이들 여쭤볼 예. 겁니다. 매실 고추장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예. 보통 이제 집에서 그 담그시는 그 고추장 담그시는 것처럼 담그시고 거기다가 그 숙성된 매실 액기스를 넣는 거예요. 아, 다 된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달고 너무 찐득거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당하게 맞춰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윤기가 나고 실제로 고추장이 아주 감칠맛이 나고 맛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매실 고추장, 예, 담가놓은 고추장 담궈서 예, 숙성시키기 전에 매실 액기스를 살짝 함께. 넣어서 예, 그때 버무려서 이제 숙성시키는 거죠. 예.
자, 요렇게 지금 매실 고추장만 넣었어요. 아무것도 네. 안 넣고. 네. 그리고 제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네. 지금 요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냥 손으로 주물주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다 조청을 넣어서. 역시 네. 쌀 조청이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무말랭이 무침 아시잖아. 이렇게 간장 약간 뿌려서 고추장에 쪼물쪼물 무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우관스님은 그냥 고추장만, 매실 고추장만. 자, 제가 조청. 손을 넣어서 조금 네. 조물조물 무쳐보겠습니다. 예. 또 손으로 이렇게 직접 쪼물쪼물 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식은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정성과 예. 손맛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요렇게 지금 매실장을 네. 넣어서 네. 좀 한번 이렇게 버무렸는데요. 네. 이제 여기다가 네. 불려놓은 녹차잎을 함께 섞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녹차, 무말랭이, 무침이. 예,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조금 내 입맛은 이것이 조금 싱겁다 싶으면 고추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겠죠. 예. 조금만 보살님 네. 넣어주세요. 자, 요 정도면 될까요? 네. 예. 예,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콤하게 드실 분은 매콤하고 짭짤한 게 입맛이 돌겠다 싶으시면 근데 이제 이런 무말랭이 많이...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래도 밥반찬으로 그렇죠. 어, 먹는 찬이어서 조금 짭짤하면 더 낫겠죠? 네, 예, 네, 예. 네. 링링한 것보다는. 예, 그렇죠. 네. 매콤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입에 탁 들어갔을 때 자극이 생기면 입맛도 네.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번. 네. 다 됐습니다, 교수님. 예, 예. 호호. 너무 간단한가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녹차에 대한 네. 그 효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녹차는 예. 그 니코틴을 해독하기도 하지만 네. 발암 물질도 억제하고 또 소화 촉진도 되고 또 네.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네. 피로회복에도 좋고 아. 예, 그 아밀라제는 녹말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아, 녹차 무말랭이 무침입니다. 불린 녹차잎과 그 다음에 불려놓은 무말랭이와 매실 고추장과 그 다음에 조청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있게 무쳐주셨는데요. 정말 글쎄 딱 보면요. 무말랭이 하면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그렇죠. 예, 밥 한 숟가락 딱 떠갖고 무말랭이 한두 개 딱 집어서 먹으면 식욕이 돌아오지요. 자, 이렇게 해서 녹차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먼저 고구마 겸결을 조림은요. 고구마는 껍질째 썰어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아주세요. 견과류도 들기름 두른 팬에 볶아주시고요. 고구마와 견과류를 합한 다음 조청을 넣어 버무리고 마지막에 검은깨로 뿌려주면 고소한 고구마 견과류 조림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녹차 무말랭이 무침도 정리해볼까요? 무말랭이를 물에 불린 다음 고추장과 조청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불린 녹차잎을 넣어 섞은 다음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됩니다. 우관스님과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고구마 견과류 조림하고 녹차 무말랭이 무침,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해봤는데요. 스님, 아까 이렇게 할 때도 옆에서 봤는데 참 먹음직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견과류. 고구마 견과류는요, 짭짤하면서도 달지 않고 아이들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 네, 그런 맛이고요. 밑반찬으로도 물론 좋고요. 그 다음에 녹차 무말랭이. 역시 어덕어덕 무말랭이 맛을 내는군요. 근데 정말 매실 고추장이라고 합니까? 더 감칠맛이 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물 말아서 밥 한 숟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맛이 괜찮죠? 맛있어요. 네.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아니고 네. 그 비싼 재료도 아니지만 맛있게 만들어 먹고 나면은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 또한 밝고 아름다워진다고 하셨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의 말씀은 항상 밝은 마음을 가져야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 알면서도 지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지켜야 또 우리가 수행하는 길을 가는 것이겠죠. 원스님, 생일째 아주 수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사찰여리를 통해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맛있는 절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밝게 마음도 가지고 우울한 생각을 버리면 밝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멋진 한 주 되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